약간 도포가 씌워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생각에는 잡티가 제일 잘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잡티. 이런 거에 딱그 부분만 콕콕콕. 제가 경험한 결과 어드마이어 마이스킨의 울트라 포텐 브라이팅 세럼은 효과 틀림 없습니다. 나오잖아요. 여기 벌써 깨끗해졌어요. 여기도 이미 잘 재생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브이로그 엔제 트위터입니다. 요즘 점, 기미, 죽은 깨, 잡티가 완벽하게 제거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난리 난 제품이 있었죠. 미국 사시는 유치님이 감사하게도 구매해서 보내주신 제품이 6월 9일 화요일에 한국을 거쳐서 도착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들고 올라와 칼 찾아 떨리는 마음으로 박스 개봉을 했습니다. 점, 기미, 죽은 깨, 잡티를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울트라 포텐트 브라이트닝 세럼이 저에게도 도착했습니다. 미국 제품은 이 부분에 주의사항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저와 함께 읽어보고 시작하실까요? 자, 그럼 제가 낮과 밤에 세럼을 바를 순서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세수, 세안하시고 나서 첫 번째로 어드마이어 마이스킨을 먼저, 이 세럼을 먼저 바르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화장을 바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크림을 발랐고, 그 다음에 낮에는 코튼시드 오일, 모카시 오일을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레이 로션을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션하고 코튼시드 오일하고 섞어서 바르기도 하고, 이거 어드마이어 세럼을 바르고 나서 얼굴이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 이게 마르기까지 기다리니까. 그래서 아이크림 바르고 나서 코튼시드 오일을, 모카시 오일을 살짝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모카시 오일과 로션을 섞어서 한번더 발라주고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선크림을 발라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평상시 집에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바르고 있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햇볕이 워낙 강해서 한 성분이 더 추가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브로드 스펙트럼 추가로 된 성분이, 근데 뉴질랜드 선크림은 이 성분이 꼭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햇빛이 더 강하다는, 그래서 이 성분이 포함된 거를 꼭 사라고 예전에 피부과에서 근무하던 지인이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슈퍼에 가서 찾아보니까 정말 브로드 스펙트럼이라는 이 문구가 하나 더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 외출할 때는 이걸로 선크림을 바르려고.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울트라 포트 브라이트닝 세럼을 사용하고 나면 선크림을 꼭 바르라고 강조를 하셔서 이거를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외출용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평상시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아몽드 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외출을 할 경우에는 브로드 스펙트럼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그리고 저녁은 코튼 시드 오일이 아니고 타마누 오일로, 순서는 같아요. 그런데 로션을 바를 때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크림을 바를 때도 있고요. 대신에 저녁에는 선크림은 빠지는 거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낮에는 코튼시드 오일을 사용하고 밤에는 타마누 오일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유튜브 친구 중에 드리머 오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두 가지 오일을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성분을 찾아서 제 피부에 맞는 것을, 이 성분이 이래서 좋으니까 내 피부에 맞을 거야 라는 거를 찾기보다는 믿을 만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전적으로 믿고, 그리고 나서 사용해보는 타입이에요, 직접.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같이 구매를 했어요.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 지는 아직 한달 정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한테는 맞아요. 맞아서 이번에 어드마이어 스킨 울트라 포튼 브라이트닝 세럼을 사용하면서 같이 쓰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사용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점, 기미, 잡티를 제거한다는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울트라 포텐트 브라이트닝 세럼 면봉에 묻혀 직접 발라보겠습니다.
지금이 네 번째 바르는 건데요.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렇게 네 군데를 발랐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 한번 바르고 오늘 아침 그리고 점심 때 한번 그리고 지금 저녁 세안했거든요. 하고 나서 지금 바르려고 하는데 벌써 좀 빨개졌어요. 일단 세수하고 또 한번 발라볼게요. 면봉으로 바르는 거는 면봉에 흡수가 너무 많이 돼서 저희 집 젓가락을 가지고 왔어요. 젓가락. 벌써 아픈 것 같은 느낌은 느낌적인 느낌이겠죠.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네요. 이렇게 해서 네 번,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어제 저녁 한 번, 그 다음에 오늘 아침 한 번, 그리고 점심 때는 선크림을 기초 화장품 바른 다음에, 그러니까 아침에 기초 화장품 바르기 전에 세안하고 나서 바로 어드마이어 세럼 이거를 발랐고요. 어드마이어 마이스킨 이거를 발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화장을 하고 선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 점심 때쯤에 그 후에 한 번 더 발랐고요. 지금은 저녁인데 세수하고 나서 기초화장 하기 전에 얘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릴 거예요. 말리고 나서 기초화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번 바른 거예요. 근데 이게 마르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말리고 나서 자세히 보면 저는 흡수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도포가 씌워진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으로 사선을 해서 비스듬히 보면 비트하고 반사돼서 이렇게 하나 막이 씌워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겁은 없어요. 이제 얼마나 걸릴까 하는 궁금증인 거지 뭐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불신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며칠 경과를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오늘이 쉽게 말해서 첫째 날인데 이 정도로 빨개졌으면 저는 좀 경과가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과되는 과정 쭉 촬영해서 올려볼게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 보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듭니다.